예, 이번 강좌는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강좌가 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그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이 이제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좀 사실 좀 무겁죠. 그리고 배우기도 좀 까다로운 면도 있고 해서 그 소형 그 프레임워크라고 할수 있는 일명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러죠. 그런 파이썬 프레임워크 중에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플라스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소형화된 프레임워크, 예.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들이 좀더 덩치가 커서 무겁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만을 유지하면서 좀 가볍고 경량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래요. 그런 파이썬 프레임워크 중에 그런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그 대표되는 플라스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편하게 좀 빠르게 웹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알려져 있고요. 우선 요 플라스크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플라스크 설치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배포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판은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는 배포판 유명하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배포판이 있는데 아나콘다라고 하는 요 배포판을 설치를 했고요. 저는 32비트 파이썬 버전 비트는 32비트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3.6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플라스크는 뭐 2점대 버전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3.6 버전에서 저희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썬에 대한 버전을 좀 보면 아나콘다 배포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3.6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32비트의 윈도우용으로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우선 파이썬 요 플라스크 코드를 좀 잠깐 보면 자 우선 일단 자 우선 여러분들 그 파이썬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뭐 경로 설정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따로 에디터를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실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플라스크 코드에 대한 부분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잠깐 보면서 요 플라스크가 얼마나 좀 간소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환경 설정은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즉 패스 설정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커맨드 창에서 아이들이란 명령을 이용하시면 우선 이와 같이 기본 파이썬 쉘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new 해주시고 new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내용을 출력해 주는 그러한 플라스크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플라스크 모듈에서 플라스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패키지에서 임포트 해주시고 플라스크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크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자 플라스크 이제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플라스크 이와 같이 객체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데코레이터라고 해서 라우터라고 하는 자, 데코레이터를 이용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트로 경로 설정을 해줬고요. 이 라우터를 이용하시면 일단 보안상에도 상당히 안전하게 보안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라우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예전에는 이제 그 URL 경로를 치고 들어갈 때 일일이 그 해당 파일명까지 다 치고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파일이 있는 경로를 다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보안상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줄여서 그러한 라우터 경로들을 단순하게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보안상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죠.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요. 상당히 편리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우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처럼 그 데코레이션 이거 데코레이터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앞에 골뱅이라고 그러죠. 뭐 대부분의 이런 프레임워크들에서는 이런 데코레이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루트로 경로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하는 함수 아주 유명한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따로 일단 들여쓰기를 해서 return 해주시고 예를 들면 hello world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이 hello 함수를 호출을 한 거고요. return hello world. 자, 그리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name이 main이면 그렇죠?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앱을 run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hello world로 출력해 주는 코드입니다. 간단한 코드인데 라인이 별로 몇개안 들어가죠? 그렇죠? 라인이 뭐한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라인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크 객체를 생성해 주고 요앱그 객체 앱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경로로 그러니까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루트 경로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 이와 같이 헬로 함수를 실행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헬로 함수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으로 실행이 될때 이제 플라스크 서버를 구동시켜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플라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플라스크를 설치를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우선 PIP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PIP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따로 이 명령은 뭐 예전에는 이제 그요 PIP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따로 이제 그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PIP는 뭐의 약자냐면요. 이거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는 프로그램. 주로 커맨드 창에서 명령 창. 커맨드 창이나 쉘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PIP 명령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아나콘다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백보판에는 기본적으로 이 PIP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PIP 명령은 사실은 이게 PYPI 자 요거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요건 이제 PIP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시면 명령어는 PIP가 되겠고요. 명령어는 PIP. 예전에는 요 PIP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설치하는 방법이 좀 번거로웠는데, 요 패키지 설치할 때 상당히 번거로웠는데, 최근에는 요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최신 그 파이썬 버전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플라스크 설치하실 때 별로 어떤 플라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썬 패키지 설치하실 때 편리하게 PIP 명령을 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실행하시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플라스크는, 자, 요건 제가 파일을 좀 저장을 좀 하도록 할게요. hello.py로 해서 확장자를 py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hello.py로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요건 뭐 파이썬 파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hello.py. 자, 그리고 요거를 일단은 커맨드 창을 열어서, 자, 잠시만요. 닫을까요? 닫고 같이 닫아야 되나요? 자, 여기다가 그냥 PIP 명령 이용하시고요. install flask 해주시면 바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우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flask. 인스톨이 안 됐는데요. 자, 우선 여기 보니까 플라스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사이트 패키지에 이미 세티스파이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커맨드 창에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hello.py를 실행시켜 주시면, 자, 이처럼 HTTP에서 여기 루프백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127.127.00.1 해서 포트 번호가 5000번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요걸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 주시고 여기다가 127.0.0 해서 포트 번호는 5000번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을 출력을 해봤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뭐 자세한 그 코드에 대한 부분 보면 라우트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소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플라스크 프로그래밍을 한번 처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